풀어보셨어요? 오늘 문제 15문제하고 감정평가사 문제 4개, 특히 감정평가사 문제 이거 꼭 좀 풀어보십시오. 실제 비슷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효약집 168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하고 중개사법 합해서 각각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고요. 두 과목 합해서 세 문제 나온다고요. 현업에 가서 가장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가 가장 많습니다. 현업에 가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168페이지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은 물권적 효력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재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대항력이 있는데, 먼저 최우선 면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 최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법8조에 의한 우선 변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최고 면제, 이게 굉장히 1981년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물권이 있는데 맨 뒤에 들어온 채권이 물권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보면 좋은 제도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대항력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인도죠. 인도.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입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전입신고 대신에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3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근저당권도 3일날 설정되었다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와 이 근저당권자가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3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면제 효력이 언제 생겨요? 4일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항력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은 3일이고 확정일자 1일이라도 이거는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근저당은 3일, 확정일자는 1일날 받아도 대항력이 4일날 오전 0시에 생기기 때문에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근저당이 4일이라면 이 근저당 같은 4일이라도 확정일자는 4일 오전 0시니까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겠죠. 자,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가 있는데, 주택의 경우, 첫 번째 주택의 경우, 주택의 경우 최우선 면제를 받는 걸 보면은 주택은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인 경우에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과밀액 채권액이 아닌데 과밀액 채권액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용화, 정용화라고 있죠. CN블루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입니다.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는 과밀액 채권액이 아닌데 과밀액 채권액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파주가 신설됐습니다. 파주 외에도 옛날부터 있던 게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최우선 면제 받는 거 169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면제는 169페이지 그 3번에 양가로 1번에 보면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광역시에 2천만 원짜리 방이 20개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다면, 이러면 4억이죠. 다가구가 4억에 경매 넘어갔으면 4억 가지고 전부 최우선 면제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그래서 2분의 1만 떼가지고 2억만 최우선 면제 해준다고요. 그러면 20명이면 2천만 원씩 최우선 면제를 다 못 받고 1천만 원씩 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 후보와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광역시에 방이 2개가 있다고요. 광역시에 방이 2개가 있는데 보증금 1억 2천인데 방 2개에 6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부부가 따로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 2천만 원씩 해가지고 부부간 합하면 둘이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받는다. 아니다. 부부니까 한 사람 몫인 2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아니면 아예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고요. 한 사람이 1억 2천에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고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170페이지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등기법에서는 보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설정 등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고요.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는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를 방 한 칸에 두 명에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즉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해놨는데 또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줄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입니다. 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은 주택이나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인데 다 5%죠. 똑같은 말이죠.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어떤 분이 20분의 1인데 시험에 만약 100분의 5라고 나오면 그거 틀리죠 하던데 틀린 거 아니죠. 약분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수학적으로는. 5% 다 같은 말입니다. 한번 올리고 나면 증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차임 전환율이 있고요.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이 있고 그 다음에 증감 청구. 증감 청구가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 감액은 상한선이 없고 증액만 상한선이 있다고요. 증액인 경우 주택인 경우는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다 같은 말입니다. 둘 다 5%밖에 못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증액하고 나면 1년 안에 못 올리고요. 따라서 2년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1년에 1년에 2년 1년에 1억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년에 1억 계약 체결해도 1년 지나면 주변 시세가 다 올랐으면 5%는 올려달라 할 수 있다고 500만 원은 계약 기간 중에 현실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것은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는 계약 기간 2년 끝나고 올리는 것은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인 경우에는 1할 2푼, 1할 2푼이면 12%입니다.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게 계산하는 게 나온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0.5%더라고요. 그럼 0.5% 더하기 3.5% 하면 4%죠. 4%와 1할, 1할이 10%입니다.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계산기 없이 계산하게 하려면 이런 걸 딱 내면 되겠더라고요. 가령 1억 5천만을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고 하면 월세 얼마로 받을 수 있는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0.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하면 0.5% 더하기 3% 하면 4%죠. 4%, 1억에 4% 하면 400만 원. 5천만 원 4% 하면 5,4,20, 200만 원 합하면 600만 원. 0.4가 아니라 그냥 4%네요. 4%죠. 4%를 곱하면 4,4,4,5,20 하면 600만 원이라고요.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 IMF 때는 입으로 지가지 받았어요. 입으로. IMF 때는 1억이면 200만 원 달라 했다고 월세를. 그러면 1억 5천이면 300만 원 달라 했다고 IMF 때는. 근데 지금은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월세로 돌리더라도 1억 5천을.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입니다. 4.5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민법책에 보니까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해지 통보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뭐가 답입니까? 묻던데 주택에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자동 갱신이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금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12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지금 옛날에는 1개월 전까지인데 지금은 2개월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게 이번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바뀐 걸로 말하면은 4개월 동안 주인은 세입자 나가라고 해야 되고 나가라 소리 안 하면은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 시험까지는 1개월입니다. 그 1개월 만에 세입자가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두 달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바뀐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번 시험 범위는 2개월이 안 나오니까 그냥 1개월로 하겠습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하죠. 이미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입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주인한테 나간다 소리 안 하면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됩니다. 법정 갱신 되면 주택이나 상가는 또 최단기 존속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근데 착한 이런 주인들이 없고 그냥 돈 없다 뭐 알아서 빼가지 나가라고 잘 안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내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분이 있는데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꼭 하려면 소송해가지고 주인 집 경매 넘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리죠. 그럼 주인하고 사이만 나빠지고 쉽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사실상 돈 없어서 안 내주면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인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번에 보면 2기 3개, 3기 3개 밑에 적어놨죠. 2기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그 다음에 주택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3기 3개는 전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죠. 30번에 있는 거.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만 잘 남겨도 90점 받는다는데 제가 볼 때 90점 못 받을 수 있어도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살을 보태면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한쪽 면만 출력해가지고 이걸 그 암기 노트 조그만한 그 메모지에다가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보면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한 일주일만 암기하면 다 암기한다더라고.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암기 다 해놔버리고 시험 볼 때까지 하나도 안 보면 또 다 잊어먹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172페이지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제가 프린트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죠. 자, 그래서 위원회 이거 4개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습니다. 준용합니다. 다만 틀린 것은 심의하는 사항이 틀리는 다른데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것도 심의하고 주택은 권리금이 없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고요. 인터넷만 듣는 분들은 자료 안 주냐 이렇게 하는데 다 자료는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7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2번 시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둘 수 있다. 두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30명 동그라미 해놓고요. 이 30명이 중대한 흠결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각종 위원회는 홀수가 원칙입니다. 홀수가. 왜냐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지금 국회의원도 중대한 흠결이 있어요.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300명이 다 출석해서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사실 지금 300명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사실상. 그 우리도 이거 5명 이상 30명 이하지만 실제로 30명을 위촉하지는 않을 겁니다. 29명 하면 했지. 그 30명도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특이하게 여기만 30명이 있어요. 나머지 위원회는 다 홀수죠. 여기만 30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하고 시도 조정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조정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만 3년입니다. 나머지 위원회 위원은 전부 다 2년이 원칙이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3년입니다. 8번 주택임차권의 승계입니다. 1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아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혼이 보호받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주택임대차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나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가 있었죠. 그때는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고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임대차만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각종 연기금법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상속을 받습니다. 즉 배우자 사망을 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나온다고요. 근데 사실혼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혼이라는 걸. 그래서 웬만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 혼인신고 안 해놓으면 보통은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그 시댁 쪽에 시누이나 이런 사람이 사실혼이 맞다 확인서 써주고 이러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그런 걸 잘 안 해주려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만약에 돈만 받아먹는 거 싫어할 수도 있겠죠. 시누나 이런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번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1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프린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4번에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고급 자료실에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 프린트 45번에 14번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에 4번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이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고 두 명만 살다가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100%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예,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임차인의 노부모가 있어가지고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요.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면 노부모를 모시는 며느리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 50%가 상속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모셔요 안 모셔요? 안 모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이게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신 사람은 한 푼도 안 되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시는 사람만 불리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안 모신다고 하지 말고 임차권 양도하라고 하면 되겠죠.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으면 됩니다. 원래 임대인은 임대인 동의 안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나 민법 판례에 이렇게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받고 모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않냐다.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남편이 계속 꿈속에 나타나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주인한테 방 빼야되겠다 이야기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주택임대차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173 상가 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평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양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고요.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단기 존속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인데 임차인이 원해서 6개월 계약 체결했으면 임차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3번 적용 대상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고 외국인이나 법인도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동창회 사무실이라든지 종중 건물이라든지 문중 건물,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요즘 보면 노인 주간 요양 보호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번호 쪽만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거의 돈 다 대주잖아요.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런 데는. 자, 그 다음에 4번 적용 대상 보증금의 범위입니다.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환산 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환산 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9억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밑줄 치세요. 부산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부산광역시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파화입니다. 세, 주택에서는 세용화라고 했죠.
근데 세파화, 세종파주, 화성 이 세 개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용인, 김포는 광주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6954, 6억 9천, 5억 4천, 서울은 9억, 과밀역제권역은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하만 적용됩니다. 이걸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 6가지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민법 시험에 잘 나옵니다. 표준 대개 먹으라고 권했다. 이 6개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9억 초과하면은 확정일자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근데 이 6개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그게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권장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건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고요. 대항력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게 소위 연예인들이 사회 문제화 됐죠. 상가 투자를 해가지고 세입자 다 내쫓고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즉 건물주가 바뀌어도 이제 세입자 나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이 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 이것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는 것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표준 대개 권해 이건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대항력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주택은 전입신고 대신에 7번 보증금 회수 대항력에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고요.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은 서울특별시 제가 프린트 내드린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입니다. 상가에 보면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2,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인 경우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인 경우에는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광역시는 3,8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3억 얼마입니까? 3억 7천 이하인 경우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과밀역 재권역이 아닌데 과밀역 재권역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부산이 있다고 했죠? 부산이 과밀역 재권역에 해당됩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그냥 광역시일 뿐입니다.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게 세파화가 있습니다. 세종, 파주, 화성이 있는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이 광역시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세종, 파주, 화성이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존속기간은 했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는데 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10년 동안 연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한 경우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공탁한 경우가 아니라 제공한 경우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의받아서가 아니라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6번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7번 임차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억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176페이지 니언 니언익을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답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얼마나 멸실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이걸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다. 건물주들이 디귿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년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묵시적 갱신 앞에서 했고요. 증감 청구도 했고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입니다. 상가 권리금 그 맨 밑에 176페이지 방가로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6개월 동안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면 됩니다. 6개월 동안. 그게 뭐냐면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현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을 테니 이러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주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고 3년 이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현 세입자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현 세입자에게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주인이 직접 수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현 세입자에게 권리금 못 받아가게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2번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번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현저하게 밑줄 치십시오. 현저하게. 그러면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인데 세입자 바뀌니까 150만 원을 올리겠다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송해봐야 되죠. 현저하게 올리는 게 얼마를 올리는 건지. 만약에 주변 시세가 다 150만 원이면 150만 원 올려도 돼요. 주변 시세 200만 원이면 200 올려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렇게 명문 규정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더 세입자들이 옛날에 법에 없을 때보다 세입자들이 권리금 회수를 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래요. 지금 주인 협조 없이는 사실상 권리금 받아가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지금 100만원인데 150만원 올려버리면 거의 새로운 세입자 계약 안 하겠죠? 그럼 현 세입자가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얼마 정도 받을 거냐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그 150만원 받아야 될겠다. 미리 말하면 차라리 150만원짜리를 구해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말 안 해주는 게 좋겠죠. 세입자 데려오기나 해라. 데려오지도 않고 뭐 벌써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알려주고 있다가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때 현 세입자가 말해야 되잖아. 나는 100만 원에 있는데 아마 주인이 좀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말해야 되죠. 근데 좀 올린다고 했는데 150만 원 올려버리면 거의 계약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주인이 협조해줘야 권리금도 받아갑니다. 현실적으로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해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근데 반가로 3번부터 전부 이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런 예외를 활용하면 주인은 실제로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차임 연체 등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갱신거절 사유 8가지가 해당되는 경우 즉 아까 8가지 좀 전에 봤잖아요.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는 경우 등 있었죠. 8가지 해당되면은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근데 새로운 세입자 얼굴 한번 봤는데 앞으로 월세 낼지 안 낼지 어떻게 하냐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앞으로 월세 안 낼 것 같다. 옷 입은 거 보니까 참 애매하죠.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저도 이거 공청회 이 법을 만들 때 이걸 만들 때 공청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이건 뭔 의미냐 1년 6개월 요거는 법에 딱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해당되고 또 건물주가 세입자 내보내버리고 이제 나 더 이상 새 안 놓겠다 차라리 동창회 사무실로 1년 6개월간 사용하겠다 이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나는 새 안 놓겠다 하고 1년 6개월 이상 새 안 놓고 그냥 예를 들면 영리 목적으로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해버리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만약 권리금이 뭐 몇 억이 된다면 차라리 1년 6개월 새 안 놓고 가지고 있는 게 더 이길 수도 있겠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보증금 액수보다 더 높으면 잘 새가 안 나가잖아요. 잘. 그래서 건물주들은 그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왜 자기가 받아가는 게 아니고 현 세입자가 받아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것도 이런 착한 임대인이 없겠죠. 이거는 뭐냐면 현 세입자도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고 주인도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가지고 주인하고 주인이 데려온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현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계를
권리금을 받았으면 왜 내가 데려온 세입자하고 안 하고 네가 데려온 세입자하고 하라고 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 똑같은 조건이면 주인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가로 4번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다만 가로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외한다는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보장해 준다. 원래 이게 준대규모 점포거든요. 전통시장. 원래는 안 되는데 전통시장을 예외적으로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백화점, 할인 매장 이런 데 있는 매장들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됩니다. 백화점도 임대사업이잖아요. 그 백화점에 다 매장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죠. 브랜드들이. 뭐 예를 들면 블랙야크, 등산복이면 블랙야크에서 임대료 내고 있다고요. 그 임대료가 보통 40%더라고. 판매액의 40%. 10만원짜리 팔면 백화점에서 임대료를 4만원 먹는다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보면 옷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자기 백화점 직원한테 가서 계산해야 되죠. 브랜드 매장에서 계산 못하고. 왜 그래? 그래야 총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임대료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사이에서 전대차 계약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이 안 됩니다.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 못 받는다고요. 양가로 2번 권리금 피해 구제 강화인데요. 동그라미 2번 1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2번 손해배상액은 아까 말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요.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권리금 정의를 명확하게 명문 규정에 신설했고요. 178페이지 표준계약서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법무부 장관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를 조심하시라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4번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78, 179 표는 주택하고 상가 비교되는 부분, 이런 비교되는 게 중요하죠. 비교되는 부분을 이때까지 다 말했던 걸 정리해놨습니다. 상가와 주택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주택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까지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가 시험에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